네, 지금 시각 3시 25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코너지기로 자리하신 두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분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후보를 내가 선택해야 될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저희가 준비한 이 코너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난 13일에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가 됐습니다. 1호 공약, 다들 이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1호 공약은 다들 이제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홍성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이재명 후보는 어떤 걸 내세웠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피해를 가장 많이 보신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시들 거, 뭐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성공적인 K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100조 원을 하겠다라고 논의를 했지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논의하자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되고 또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있는데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을 계획하면서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되는 시점까지 소급 적용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PPP 제도, 급여 보호 제도를 도입해서 고정비 임대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온전한 피해 지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라든가 소비 쿠폰 발행을 확대해서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촘촘하고 다양한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선 전에 14조 플러스 알파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야당이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과감하고 충분한 보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당이 지금 잘 응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저 14조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진 문제점도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 나름 돈 뜻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주 그 힘들고 어려우신 분한테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드리질 않고 모두에게 단언을 하고 많은 돈들이 좀 낭비된 듯한 느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손해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긴급구조 플랜을 보면은 이제 금융지원 50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신용회복 문제, 재창업,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의 피해 손실 보상도 두 가지 단계. 1단계에서는 그동안 그 쌓여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손실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업종, 어떤 산업, 어떤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먼저 1단계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은 1단계에서 끝나고 만족하지 않는 분은 2단계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다시 평가를 해서 2단계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런 그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과 국가가 3분의 1씩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임대료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 깎아드리고 나중에 세액 공제받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 국가가 200만 원을 그 꿔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낸 다음에 100만 원만 갚게 만들어서 국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1씩 그 부담하는 이런 것들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 그리고 그 이후 상황까지 감안한 많은 패키지가 지금 1번 공약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 이후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공약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과연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창현 의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윤석열 후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운 공약,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주도 기업과 산업과 국가가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도 그랬고 일자리 창출 기반이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알바 일자리 같은 것만 잔뜩 만들고 그것이 일자리에 통계 잡혀가지고 통계는 좋은데 실제로 느끼는 건 엉망인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일자리는 의미가 없고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 특히 주 36시간 이상이라는 좋은 일자리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면 급여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복지 제도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자리 이후에 경쟁에서 보태되거나 탈락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드리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복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기본소득식에 아무나 다 조금씩 나눠주는 식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을 전제로 해서 민간주도 일자리, 고품질,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든든한 일자리,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일자리 중심의 성장 복지 일자리의 삼각체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이게 바로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이제 간판 공약이죠.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경제 활성화 방안의 포커스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이번에 한 번에 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둬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갈 거고요. 일단 연 25만 원 시작해서 임기 내 연 100만 원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표이고요. 그런데 대상별로 부분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이 실행되기 전에 충분히 좀 실행을 해보고 체험해보고 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을 제도로 도입하고요. 문화예술인, 농어촌, 주민, 아동, 청소년 이런 쪽에도 수당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N분의 1로 나눠져서 경기나 이런 것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요. 네. 양극화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내수부양도 되고 내수부양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성국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겠다. 아무래도 이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 누구나 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후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제도가 필요한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가칭,
그래서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좀 명시를 할 생각이고요. 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정망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쉽지 않은 정책이죠. 그렇지만은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인데 이게 대기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관계법상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들을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뭐 동일 가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하는 부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노동의 정의, 그 노동의 어떤 노동자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어떤 걸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시간 선택제 정규직이라는 개념, 일명 정규직 반일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딱 반만 일하고 급여나 받은 것들을 반만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비정규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것까지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반만 일하면서 반만 받는 식의 이런 그 유연함과 함께 그 고용을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개혁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그런 그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규직인 경우는 항상 전일제로만 일해야 정규직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직을 잃기가 두려워서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반만 일하고도 정규직이 유지된다면은 아마 그 근로자에 따라서는 그거를 잘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또 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식들의 그 우리가 말한 유연성은 바로 이런 식의 유연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근로 형태가 너무 좀 유연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성 노조의 문제도 너무 좀 이권 지키기에 몰두해가지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기득권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좀 더 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 공유제 같은 것도 확대를 해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복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 타임오프제, 공공기관 노동인사제 같은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오히려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한수원 같은 경우 그런 원자력 개발에서 탈원전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로자가 좀 더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노동 부분에 많은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그러니까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데서는 지금 양당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네.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 돌봄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 공약 그런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뭐 아마 기본적인 인식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임신, 출산, 양육을 국가에서 최대한 이제 보장하고 도와드린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급여 100만 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녀 출생 이후에 1년 동안에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제공하는데 혹자는 이거를 드린다고 뭐 안 낳을 아이를 출산하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들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최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 국가지원이라든가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히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국민들께서 최종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대신에 애를 낳을 경우에는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린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돌봄 국가 책임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홍 의원님? 네,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이걸 5대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네. 아, 국민의힘의 부모 수당처럼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갖게 만드는, 아이를 갖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것은 바로 돌봄, 5대 돌봄을 국가가 잘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이 국가가 지는데 어르신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도 고령화 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다음 환자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가족의 숫자도 작고 가족이 또 간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네. 국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이나 영유아 돌봄을 국가 책임을 강화를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덧붙여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부모 쿼터제, 뭐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로 아동과 영유아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저희가 이번에 탈모와 관련된 공약 갖고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치아 임플란트, 뭐 이런 청소년들의 중증 아토피 치료 이런 것들까지 건강보험 확대하는 걸 넣습니다. 예. 결국은 안심하고 아이를 가져도 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키워줄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재명의 돌봄 국가 책임제, 안전사회의 출발이고 이러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 임신, 출산 모두가 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니만큼 이 일을 하기 전후 모두가 다 제도적으로 좀 좋은 제도들이 잘 마련이 되고 환경이 그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끝으로 이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만 듣고 저희가 오늘 좀 코너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홍성욱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디지털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이러한 그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5강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디지털 에너지 전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음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한국이 제도야 그리고 세계 5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윤창현 의원님. 예,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디지털 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성장을 향한 동력을 디지털 관련 산업에서 찾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되면 우리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 한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디지털 패권 국가 G3 수준으로 한번 도약해보자. 이 분야가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7여 가지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7가지 인프라를 모두 갖춘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3대 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네. 성장복지 일자리와 디지털 패권 국가의 도약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